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김해예요, 김해. 이제 놀러 갑시다. 예. 예. 그럼 이제 저희 숙소 가나요? 저희 놀러도 가나요? 맛있는 거 뭐 먹어요? 바다도 보고 싶어요. 대방어 먹어요, 대방어. 저희가 여기에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네. 다원이 국기 두 개 들고 왔죠? 네. 한국 국기 들어주세요. 인도 국기도 들어주세요. 저희가 오늘 한국과 인도의 연결고리를 찾으러 김해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러 갈 거예요. 그럼 다 함께 잘래? 잘로! 자. 이거. 이거. 쌍호문. 아, 저 사진 저건가 보다. 네, 이 사진. 오케이. 다 알겠죠? 찾을 수 있죠? 네. 출발해 볼게요. 잘래? 네. 잘로. 잘로. 잠깐만.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수원이요. 다들 미션 기억해요? 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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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미션이 쌍호문을 찾아라였죠? 네. 네. 어, 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 나죠, 나죠. 당연히 기억하시죠? 아, 네, 네. 어떻게 누가 먼저 찾는지 봅시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먼저 설명을 들으러 갈까요? 짤랭. 짤랭. 짤로. 비하고 막 가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수로왕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위해서 공주가 와서 결혼합니다. 아, 이 재밌는데 이 이야기를 상주한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양대 42년부터 532년간의 명대의 만화를 찾아서. 다원 씨 뭘 보고 있죠? 지금 이걸 뭐라 하죠? 김수로왕. 이거 뭔 그림이에요? 누구 예. 그림이에요? 저분이 허황옥 왕비이세입니다. 이게 진짜 북쪽 북쪽 분이라 약간 피부색이 살짝 까무잡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사랑하면 닮는데요. 분명히 닮았어야 됐죠. 원래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과제 차원에서 김해 방문하면서 레포트를 썼는데 레포트를 쓰는 도중에 허황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허황호가 이제 김수로 왕과 결혼하게 돼서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라는 증거 몇 개와 그런 건데 제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거는 허황후가 왔다는 아요타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썼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딘지.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어디? 아 이거 봐봐 이거. 어 맞아. 맞지 이거. 이거 맞아. 봐봐. 대박이다. 이게 뭐냐면요. 네. 저게 신어라고 불려요. 저기 가운데 탑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잉어 모양의 물고기가 신어라고 불리는데 신어라고 부른 이유가 신성한 물고기라는 뜻에서 신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 이게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문양이라고 밝혀지면서 인도와 한국의 연결고리라는 점이 진짜 주목받았었는데 이게 그 아유타국이라고 알려진 인도 지명 중에 아요디아라는 곳에서 힌두교 사원 앞이나 뭐 인도에서 막 릭샤에 뒤에 막 무늬로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한국과 인도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문양인데 오빠가 찾아주셨네요. 네. 박수. 잘 찾았어요. 예. 옛날에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 저희 전공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주제여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허황옥이 이제 금강가에로 와서 김수로왕과 결혼했다는 그런 사실이 진짠가 아니면 이게 왜곡된 사실인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 여기 수로왕 수로왕 비릉이요. 수로왕. 여기서도 미션이 있어요. 오 뭐예요? 짠. 가라. 제발.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우리한테. 파사삭을 찾아라. 오케이. 그게 뭐죠? 저 사진하고 똑같은 걸 찾으면 되나 봐요. 아, 이 사진이요? 네. 돌멩이 다섯 개. 아. 자신 있죠? 찾으러 갈까요? 짤랭! 짤랑짤랑! 저는 알고 있었죠. 아 이거 제가 저기 서초구 인도박물관 갔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되게 흥미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이번 레포트 주제로 그걸 선정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와즈 분들이 저를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갖고 이렇게 조사를 또 하러 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인도 교양 인문이라는 수업인데 그 과목에서는 저희가 힌디나 막 그 다른 언어 말고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도와주는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갖고 레포트를 하나 쓰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제 레포트 주제는 그 김수로의 부인 허황옥이 인도 사람인가 아니면 인도 사람이 아닌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전 살짝 거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 중에 가장 그 사람이 주장한 바가 그 뭐라 그러죠? 쌍어문? 네, 쌍어문을 가지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세계 각지에 있는 건데 혹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뭐 조사는 더 해봐야겠지만 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화가 있어. 뭔데? 근데 얘가 되게 생긴 게 지금 없지만 생긴 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대. 석탑같이 안 생겼대.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그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버님한테 송랑을 대비하기 위한 석탑을 받아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를 가지고 가면 뱃니를 나갈 때 아무런 사고가 없겠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조금씩 떼갔대. 그래가지고 지금 못 떼가게 해놨는데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지금 남아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아니요. 저희가 왕비릉을 보고 왔는데 또 하필 시기가 안 맞게도 저희가 김해에 딱 내려온 시점에 석탑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서울에 가서 다시 한번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빠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직 한국인들과 인도인들의 그런 문화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양국 사이에 대화의 장이 많이 열리고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소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금강가야와 인도와의 그런 역사가 허황옥과 김수로왕이 결혼했다는 그런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황옥이
인도 사람이라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거짓인 것이 다시 진실인지 거짓인 우리 아와즈 사랑해주세요. 안녕.